이 교육용 앱에 많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데요. 네. 사실 뭐그 이북을 본다든가 뭐 네.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. 또 동영상 강의 네네. 들린다든가.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거라도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면 도움이 돼요. 네.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누리길 원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. 가장 좋은 것의 최대의 적은 좋은 것이다. 사실은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걸못 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책을 직접 읽고 그리고 뭐 말을 하고 이러면 훨씬 더 뇌가 많이 발달되는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달되는 걸 도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, 중요하네요. 가능한 한 그냥 그 아날로그적 방식을 써야 손과 이가 발을 놀리면서 더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.